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나이스 파! 아! 이게 뭐 무슨 질문이었지? 말하고 아 이걸 지울까 말까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골프를 배운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골린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골린이 그리고 목동에서 피아노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연입니다. 재밌는 골프 스윙을 모으신다고 들었어요. 재밌고 그리고 이런 골프 스윙도 있구나 저런 골프 스윙도 있구나 이렇게 좀 쉽게 골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스윙 영상이 다양하게 올라가는 골프 채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레슨을 시작한 거는 대학교 졸업한 이후지만 고등학교부터 예중을 진학하는 어린 친구들, 초등학교 친구들이 콩쿨 준비를 할 때 선생님을 도와서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지금 경력이 한 13년 정도 되었습니다. 저는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. 그래서 골프도 참 재밌게 친구들이랑 라운딩을 나가고 배울 때도 좀 선생님과 재밌게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. 피아노 학원에 왔을 때 재밌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거기에 뭐 가르치는 것들은 선생님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에 와서 재밌게 웃다가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. 일상생활이나 저의 활동들도 친구들과 아이들과 많이 공유를 하는데 제가 골프 치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도 아시고 친구들도 알아요. 그래서 골프 칠 때 그런 것들을 레슨에 녹아서 레슨을 할 때도 골프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레슨을 할 때도 있어요. 뭐 골프할 때 라운딩에 푸른 잔디를 우리 레슨에 녹여서 푸른 잔디에서 너희들이 뛰어노는 것처럼 이렇게 피아노를 쳐봐 라고 할 때도 있고요. 저희 목동 친구들이 골프를 배우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저보다 더 잘 치는 어린 친구들도 많아서 임팩트에 대해서도 피아노와 연결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리고 골프의 릴리즈를 초등학교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너희들이 릴리즈를 하는 것처럼 피아노를 칠 때 릴렉스를 해봐 라고 했었을 때 너무 웃기게도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피아노를 더 잘 이해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골프 영상을 웃긴 것들을 지금 박찬 프로님께도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그 영상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끔 보여줘요. 그러면 친구들이 선생님 피아노는 너무 멋있게 잘 치는데 골프 영상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면서 웃을 때도 있어요. 친구들이 피아노 학원에 등원했을 때 피아노만 배워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일상생활도 서로 공유하고 즐겁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 저희 레슨 노하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네. 제가 박찬 프로님께 드렸던 영상 중에
치마가 다했다라는 영상이 있어요. 네, 사실 그때 스윙을 하고 나서 저는 스윙이 정말 잘 맞은 줄 알았어요. 그 핑 소리도 나고 골프공이 앞으로 나간 줄 알았는데 스윙을 하고 나서 친구들이 아 탄식을 하길래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소리는 분명히 핑 소리가 나서 잘 맞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공은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가장 역대급 스윙 웃겼던 영상이었고 다행히 또 그걸 제가 갖고 있어서 아 이걸 지울까 말까 했었는데 안 지우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네.